오늘의 사회사 3강, 파리의 건축과 예술, 그러니까 금주까지 이제 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도시로 이제 이어갑니다. 자, 1900년도 파리, 10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20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파리는 만국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문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교통체계가 확립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모습은 루브르 미술관의 벽면 입구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써 있죠. 자, 메트로폴리탄, 국제적인 도시의 새로운 어떤 면모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파리의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그 타이틀을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오늘날에는 파리 지하철을 메트로라고 얘기를 하죠. 지하철은 런던에서 1863년도에 처음 개통이 되고요. 이어서 베를린에서 그리고 1880년대 뉴욕에서 개통이 됩니다만 그 18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증기기관차 시대죠. 지하에 증기를 내뿜고 지나간다는 측면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개최가 돼서 파리는 지하철을 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도에 이제 그 만국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데요. 런던의 지하철이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튜브라고 부르고 뉴욕은 서브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파리는 메트로폴리탄, 메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900년부터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유리로 덮인 부분, 그걸 캐노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있는데, 파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철로 된 구조물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면, 지금 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최근에 철을 보면 각파이프라든지 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틸 파이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철은 보면 자세히 보면 식물의 나무의 넝쿨을 닮았습니다. 줄기를 닮았습니다.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곡선의 유기적인 특성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전후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아르누보 디자인이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아르누보. 아르누보는 곡선의 식물 장식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세기 말 마지막 장식 예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철을 이용한 이런 부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아베세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파리 지하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시 보기로 합니다. 여기 팔레 루아이알 뮤제 드 루브르 미술관과 팔레 루아이알 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팔레 루아이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할 텐데요. 루브르 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1호선을 내리게 되면 방금 전에 봤던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오후 5시 넘어 저두 개의 구조물 위에 빨간 꽃봉오리처럼 생긴 조명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마치 할미꽃이라든지 튤립과 같은 그러한 꽃봉오리의 빨간 이런 느낌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글자 자체도 약간 구불구불하죠, 그죠? 자, 세기 말 20세기 초 넘어오면서 파리는 지하철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면서 지하철 입구를 예술적으로 가꾸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조명이 있고 철을 이용했는데 마치 식물의 꽃봉오리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파리를 여행할 때 지하철을 타실 때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야, 세기 말에 이르러 이제 철을 이용을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를 가꾸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리뿐만 아니라 다음에 비엔나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그 안토니오 가우디의 이 건축을 보면 모두
지금 보는 것처럼 철을 이용해서 곡선의 장식을 축으로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공장의 그 생산 시스템이 아주 이 기술력이 높고 또 숙련된 그런 기능공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조악한 형태로 초창기 공업화 시대에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그 장인들은 한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장인들이 만들었죠.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래프트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공예죠. 근데 그 공예의 정신, 장인들이 피땀 흘려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의 정신과 또 그 제품을 만들어낸 그 예술성들은 사라지고 이제 공장제 생산 시스템에 의한 아주 열악한 이런 제품이 나오면서 거기에 반발해서 다시 예술성을 살리는데 뭐를 이용하냐? 철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그죠? 그 상부에 식물의 넝쿨이 가지를 치고서 꽃이 맺힐 때의 아름다움을 철과 유리로 표현한 이 디자인을 누가 했느냐? 저 위에 뭐라고 되느냐면 헥토로 기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어바음으로는 아마 무금이라 헥토로 기마르라고도 하는데요. 헥토로 기마르가 파리에 있는 지하철 입구를 거의 대부분 디자인합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건축가입니다. 이 헥토로 기마르가 주로 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함으로 해서 파리의 이 시기에 그 나타난 현상들을 기마르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마르 스타일. 자, 헥토르 기마르입니다. 1867년도 태어나서 1942년 바로 20세기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살다간 헥토르 기마르의 이 작품들이 파리 곳곳에 있는데요. 자, 지금 헥토르 기마르의 이제 그 역사 입구입니다. 지금 보는 이 역사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파리에 남아있는 역사들은 사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1900년도 당시에 이 그 역사를 보면은 아주 그 디자인 자체가 장식들이 많이 추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역을 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파리 지하철 맵입니다. 우리가 파리를 여행하게 되면 파리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그 받게 되는데요. 파리의 지하철 노선들은 오늘날 14호선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1900년도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1호선은 루브르를 지나서 생제리제를 통해서 그 마지막 그 개선문을 지나는 그 라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9호선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센강을 따라서 지나는 황금 노선이죠. 자, 그 주목해볼 것은 지하철 2호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14호선까지 지하철이 개설이 되는데 이 1900년도에 그 오픈한 지하철 입구의 대부분이 헥토르 기마르가 설계를 했다. 원래는 현상 설계에서 당선작을 뽑으려고 했는데 디자인 자체가 마음이 안 들어서 이제 기마르한테 의뢰를 한 건데요. 가장 아름다운 그 지하철역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역입니다. 종점이 포르투 돌핀과 네이션역입니다. 파리에 가실 때 지하철 2호선을 타시고 종점, 저 포르투 돌핀까지 가셔서 그 역을 나오시면 이 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 입구를. 지금 보면 이 역사는 옆에서 보면 잠자리가 날개를 핀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은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잠자리 날개에 가느다란 그런 날개의 그 세포처럼 옆에 철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역의 그 입구를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철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식물의 넝쿨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들어간 입구에 벽에 그래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넝쿨 식물 있죠. 오이라든지 나팔꽃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넝쿨이 말려서 소용돌이치는 그런 아름다운 식물의 형태를 갖다가 이런 도시 공간에 도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철제 구조물이 있는데 철제 구조물도 보면 아래가 조금 넓고 위로 가면서 좁아지면서 위로 퍼져나가는 그리고 나무줄기가 타고 가는 듯한 이러한 양식을 아르 누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르 누보에서 ART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아트에서 예술이죠. 근데 불어에서는 T가 묵음이라 아르라고 발음하고요. NOUVOU 누보라는 말은 영어의 뉴입니다. 새로운 예술. 왜 새로운 예술이냐? 새로운 시대 철을 이용한 그 나무의 넝쿨을 이용한 장식. 자, 이런 그 모습을 그 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반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화가들도 이와 같이 곡선의 패턴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 비엔나에 가면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내용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죠. 자, 들어가는 입구에 벽면을 보시고 저 위에 철의 모습을 보면 철을 단순히 부재를 구성하는 이런 그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를 부여하는 그런 재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는 이러한 사용 방식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죠. 새로운 시대는 단순하고 기능적이고 또 대량 공급되는 이런 그 필요성이 그 요구가 되는데 이처럼 그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아르누보 장식은 1905년까지 계략적으로 1895년서부터 1905년 사이 10년 동안 유럽에 그 확산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그러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2호선 포르투 돌핀역에서 한번 이런 모습을 나중에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나중에 뉴욕을 하실 때 지금 여기 보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욕의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 뉴욕 현대미술관입니다. 영어로는 MOMA 해서 모마라고 부르죠. 모마에 가보면 야외 조각 전시장이 있습니다. 야외 조각 전시장에 이상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루브르 지하철역 입구에 있는 역의 입구가 로마 조각공원의 예술 작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헥토르 기마르가 디자인한 그 역사 입구는 예술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자, 지금 이 공간은 고속터미널 호남선에 가보게 되면은 그 파밀리오 프라자인가 그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아케이드로 부르죠. 위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 통로 공간의 좌우에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샵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을 아케이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간과 비슷한 공간이 파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간. 고속터미널 호남선에 있는 이 공간과 옆에 있는 파리의 그 공간. 근데 저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패세이지, 영어로 하면 PASSAGE라고 되어 있죠. 불어로 빠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빠사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빠사주입니다. 이 빠사주된 그 원고는 지난주에 그 원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빠사주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 빠사주는 굉장히 사회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싹이 트게 되는데요. 이 빠사주가 1820년서부터 30년 사이에 파리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빠사주가 도대체 어떤 공간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통로라는 뜻이죠. 자, 지금 저 위에 뭐라고 되냐면 빠사주 베르도라고 되어 있어요. 빠사주가 파리에 여러 개 있는데 명칭이 다 다릅니다. 빠사주 베르도.
저 입구를 들어가면 방금 전에 봤던 그 공간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파사지는 지붕이 철과 유리로 돼서 거기서 빛이 들어오게 돼 있죠. 자, 지금 여기에 현재 남아있는 이 파사주가 이 파리 지도에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0년서부터 30년, 40년 사이에 파리에는 여러 개의, 30여 개의 그 파사주가 들어서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13개입니다. 파리를 가실 때그 눈여겨볼 곳은 바로 2, 3, 4. 파사주 베르도, 파사주 주프로이, 파사주 파노라마. 요세 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리를 연결했을 때, 여기에 보면 저 지하철 여기 있습니다. 그랑 블루바드라는 여기 그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리시면 5번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2번서부터 3번, 4번까지 이렇게 그 연결된 파사주를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파사주가 뭐냐? 자, 파사주 주프로이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렇게 파사주라고 들어 있고, 이 통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그 파리의 그 여행 광고입니다. 여행 안내 광고인데요. 그 주로 이제 처음 파리를 여행할 때 가이드 투어를 많이 합니다. 파리의 이제 가이드 투어 시스템을 보면은 그 루브르 투어가 있고요. 오르세이 투어가 있고 베르사유 투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요거는 뭐 루브르만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계된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르세 투어가 제일 그 바람직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그 오르세 미술관이 있죠. 오르세 미술관이 이따 아마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이 오르세 미술관은 19세기 미술이 그 작품이 보관된 미술관이죠. 마네, 모네, 드가 뭐 이런 그 19세기 화가들이 그 그린 작품들이 여기에 전시가 되는데 요 생미셸 광장에서 그 가이드 투어를 신청한 사람이 만나서 20명이 요 오르세 미술관을 오전에 봅니다. 그럼 이 19세기 미술은 대부분 그 오늘 다루는 근대화된 그 시기에 파리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많아요. 여기서 작품을 보고 바로 오페라 하우스를 갑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잠시 후에 이제 다룰 거고요. 오페라 하우스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사주로 갑니다. 파사주를 보고 이제 몽마르트 언덕을 가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 전체를 갖다가 구경을 하고 에펠탑에 와서 헤어지는 거예요. 저녁 5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코스를 밟게 되면 파리를 처음 가더라도 파리의 그 역사라든지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계략 한 25유로 정도 되니까 뭐한 3만 5천 원요 정도 되는 그런 일정으로 요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파사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면 부르주아 일상의 발자취를 따라서 19세기 파리 문화를 여행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사주가 뭐길래 부르주아의 일상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일까? 물론 이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파사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아주 20세기에 가장 그 유명한 사상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발터 베냐민은 베를린에서 태어나죠. 베를린에서 활동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사상이 급진적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파리에 와서 저 1930년대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해서 아도르노라든지 호르크하이머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회학적인 그런 활동을 펼치는데 1933년도에 독일 제3제국이 들어서죠. 히틀러가 들어섭니다. 유대인을 탄압을 하죠. 1939년도에 독일이 프랑스를 파리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파리가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사상이 불어납니다. 잡히면 체포가 되죠. 그래서 뉴욕에 가 있는 아도르노의 그 요청으로 유일한 탈출구인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발트 베냐민이 이제 파리를 탈출합니다. 이 발트 베냐민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이 원고가 지금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그 책입니다. 이 아케이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이 그 베냐민이 남긴 원고를 나중에 아로노드로가 그 해서 책으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철과 유리 빠사주가 근대 자본주의와 아주 밀접하다고 언급한 사람이 바로 발터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빠사주와의 연계가 돼서 그 베냐민을 얘기했는데요. 이 빠사주에서 왜 자본주의가 탄생됐을까?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됐을까?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을 보면 두 건물 사이에 아주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면도로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파리의 대로에는 마차가 다녔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이죠. 1810년, 20년이니까. 비가 오면 진흙으로 변하고 또 마차에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로의 마차를 피해서 이 이면 도로로 다닙니다. 마치 종로에 뒤에 가면 피막골이라고 있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이면 도로가 범죄의 원생이 됩니다. 밤에는 여기서 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오물이 이렇게 여기에 투척이 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환경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파리 정부는 이 공간을 바닥에다가 대리석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일광사부터 쭉 넘어오는 게 바로 그 영국에서 콜브루크 때에 대해서 철이 생산이 되면서 인류 문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죠. 자, 지붕을 철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위에다가 유리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양질의 공간이 됩니다. 1820년대가 되면 드디어 파리에 가스등이 들어옵니다. 밤에도 이제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밤 문화가 탄생이 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여기에 있던 이 공간이 구멍가게가 생깁니다. 하나둘씩 보행자를 유획하는 이런 조그만 가게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거리가 특화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사업공간으로 바뀌게 돼요. 전체가 다양한 아이템을 지닌 사업공간으로 바뀌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본주의의 씨앗이 탄생이 되는데 근데 자본주의의 바로 여기에 유흥가도 생기고 주점도 생기고 이러면서 향락적인 문화가 탄생이 되죠. 자본주의의 병폐도 탄생이 됩니다. 이것을 베냐민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대 자본주의가 이 빠사주에서 태어났다. 자,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바닥에 대리석이 깔리고 유리와 철에 의해서 지붕이 덮이면서 빛이 들어오고 가스등이 들어오는 이 공간. 그런데 우리가 수정궁을 얘기할 때 수정궁이 철과 유리를 이용을 해서 540m가 불과 9개월 만에 완공이 됐다고 얘기했죠. 이 공간에 바로 전면이 다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유리로 됩니다. 이걸 쇼윈도라고 얘기하죠. 바로 내부의 상품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이 판매자의 교감이 일어나는 상품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810년대, 20년대 기점으로 보면 이곳에서 근대의 상업 문명의 어떤 특질이 담겨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바닥에 깔리고 쇼윈도에 물품들이 진열이 되면서 과거에 이렇게 버려졌던 도시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공간들은 새롭게 탄생이 되고 한 30여 개의 빠사주가 들어서게 된다. 이게 13개가 현재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양쪽에 가게도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책방도 있고 이런 공예품점도 있어서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처럼 이렇게 보행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공간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 문명, 이 빠사주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다. 자, 이런 그 사인보드와 이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아이템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빠사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금까지 1강, 2강에서 그 강의를 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철도가 생기고 또 1839년도에 다게르가 사진기를 만들어 내면서 사진기가 발명되어 이제 그 화가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인상주의가 태동이 되고 철골과 유리가 본격적으로 그 사용되면서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로 거듭난다.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파리는 가장 세련된 도시라는 명예와 뒷골목에 수많은 이민자들로 무질서한 도시라는 불명예가 공존하게 된다. 파리의 어둑한 밤거리와 범죄의 온상이었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길을 말끔히 청소하고 당시로는 신수제인 철골과 유리로 만든 지붕을 얹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최초의 가스 등을 설치하여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파리의 상징이 된 빠사주는 비가 올 때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밝게 빛이 나면서 당시 떠오르는 소비 문화를 주름하는 신흥 부르주아의 쇼핑거리가 된다. 이것이 발전돼서 백화점이 되고 파리의 유명한 백화점인 르봉마르쉐의 탄생을 알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베냐민은 자기가 쓴그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뭐라고 서술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서술합니다. 아케이드는 상품 자본주의의 원조 신전이다. 아케이드 이것은 동화 속 동굴처럼 제2제정기, 즉 나폴레옹 3세 시대 이후를 제2제정기라고 하는데요. 환하게 비쳤다. 개인이 소유하되 모두가 사용하는 이러한 통로들은 십자가 모양의 교회처럼 건축되어 벽감의 성상을 진열하듯 쇼인도의 상품을 진열하였다. 아케이드 안에는 불경스러운 유흥가, 또 요리, 또 이런 그 취하게 하는 음료, 또 여러 가지 그 사행을 조장하는 룰렛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인 자본주의의 황홀경, 성적 쾌락 이런 걸 드러낸다. 빠사주 2층의 창문은 천사들이 길는 갤러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베냐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파리를 침공을 하자 이그 베냐민은 이제 프랑스를 탈출을 합니다. 예, 탈출을 할때그 유일한 탈출구는 피레네 산맥을 넘는 거였었죠. 다른 국경은 다 막혀 있었습니다. 자, 이 베냐민이 갔던 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스페인과 그 프랑스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 이렇게 막고 있죠. 이게 이제 국경이죠. 이 해안가로 가면 쉽게 바르셀로나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는 전부 다이 독일군에 의해서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경비가 허술한 험준한 피레네 산맥을 넘습니다. 이게 바로 베냐민이 넘었던 걸로 추정되는 루트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걸 거쳐서 바로 프랑스하고 스페인 국경에 있는 해안가 마을 포르투부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세관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이 세관원이 일단 탈출한, 불법 탈출한 그런 그 인물로 간주하고 고발하겠다. 독일군한테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베냐민은 그날 밤 몰핀을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합니다. 음독 자살을 하죠. 자, 이 베냐민이 자살한 곳이 포르투보 요 근처입니다.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를 향해서 녹슨 철판이 세로로 꽂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조명이 있어서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바닷가를 향해서 하나의 구조물이 계단을 내려가듯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베냐민 메모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추념비라는 얘기죠. 자, 저 추념비는 누가 그 디자인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출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데니 카나반이 설계를 했습니다. 컨셉은 통로 파사주입니다. 저 양측에 한 4m 되는 녹슨 철판 사이로 내려가면은 그 마지막에 유리로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죠. 거기에 베냐민을 추모하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의 이런 포르투브의 어떤 메모리얼을 기억을 하면서 그가 남긴 아케이드 프로젝트, 그것은 자본주의의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는 이런 그 파리의 불온한 거리들이 1820년대, 30년대 없어지면서 서서히 100년 후에 파리가 유럽을 대표하는 예술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다. 지금 여기 보는 이 대로를 보면 여기에 그 마차들이 다니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5층 정도의 건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스만이라는 그 파리 시장에 의해서 파리가 개조가 되죠. 1860년서부터 70년까지 나폴레옹 3세의 지령을 받은, 지시를 받은 파리 시장 오스만이 무려 3만 채 이상의 주택을 허물어 내고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내는 이유는 물론 하수도망과 또 교통망을 해결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은 이 파리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죠. 파리 7월 혁명이라든지 2월 혁명 보면 레미제라블 부분 마지막 장면이 저런 좁은 골목에 바리케이트를 치죠. 그 집에 있는 가구들을 전부 다 싸놓고 여기서 전투를 벌이죠. 이러한 폭동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로를 냅니다. 대로를 내면 경비하기가 쉬워요. 저 위에서 저 끝까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치적 목적, 폭동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내재되어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이 파사주의 그 대표적인 그 파사주 베르도, 파사주 프로이, 파사주 파노라마, 이거는 아마 나중에 파리에 가실 때 한 번씩 들리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갔을 때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 파사지 베르도 주프로이 파노라마가 쭉 일렬로 이렇게 도로를 건너면서 단계적으로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그 모습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도로를 건너면 주프로이가 나오고요. 주프로이에 쭉 연결해서 주프로이는 중간에 이제 꺾여 있는데요. 자, 꺾여 있는 고기에 보면 바로 설립된 연도가 있습니다. 1846년도에 이렇게 그 설립이 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이런 잡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이런 공간들. 그 당시 19세기 전반으로 보면 그 시기에 파리에 가장 인기 있던 이제 홍대앞 가는 골목과 같은 그런 느낌의 장소였었다. 그걸 건너면 이제 파사주 파노라마가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1860년, 70년서부터 파리에는 인상파, 마네, 모네, 뭐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이 인상파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거친 붓타치로 이런 그 도시 문명을 그리는데요. 까유보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까유보트, 이제 요 그림이 원래 시카고 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근데 시카고 현대미술관에서 자주 이렇게 이제 다른 미술관에 이 임대를 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연히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지금 빔으로 보는 이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 까유부터는 대부분 그 당시에 화가들이 가난했습니다. 물감을 살 돈, 캔버스를 살 돈 없어서. 그리고 고도 생전에 그림을 단 한 작품밖에 팔지 못했죠. 그렇게 빈궁하게 살았는데 이 까유보트만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까유보트는 모네한테
생나자리역 근처에 집을 머물 장소를 마련해 주고 파리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폭도 대단히 크죠. 그런데 이 까이오보토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비 오는 날에 지금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파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오늘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가들은 순간적으로 이 포착한 자연의 빛에 의해서 포착된 그림을 얼마나 빨리 그리느냐, 어? 이런 그 인상파의 기법이었었는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거리를 거는 사람들의 의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남자들은 다 타펫이라고 해서 높은 그 모자를 썼고요. 여자들도 모자를 아주 레이스 달린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걸치고 있죠. 비 오는 날인데 또 여기에 보타이를 딱 메고 있습니다. 와이셔츠는 흰 와이셔츠입니다. 거의 복장이 다 비슷합니다. 자, 이 시기에 유행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신분이 와해가 됐습니다. 귀족 계급, 하층 계급, 이게 와해가 되면서 이제 누구나 돈이 있으면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뽐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 들고 탑헤드 쓰고 이렇게 도시를 거닐게 되죠. 자, 이런 문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대로에 보게 되면 건물이 있습니다. 저 건물의 층수는 대부분 다 5층입니다. 오스망이라는 파리시장이 도시 계획을 할 때 건물의 높이를 지정해버립니다. 20m 정도로. 대략 5층 정도 됩니다. 이 시기에 돈이 있는 상류층들은 걸어 올라가기가 쉬운 2층이나 3층 정도 살았습니다. 저 꼭대기층 5층은 누가 사느냐? 하층 계급, 돈 없는 사람들, 임대자들, 그리고 가난한 화가들이 살죠. 가난한 화가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제 그전까지 모든 그림은 아이레벨에서 그렸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대로. 지금 이 파리의 전경을 보면 두부 자르듯이 일사불란하게 높이가 20m로 다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색깔은 거의 석회암 그런 색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을 가면 붉은 벽돌이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이 건축의 재료라는 것은 그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라인강과 암스테르강이 흘러서 바로 바다와 만나게 되죠. 거기에 퇴적됩니다. 삼각주, 늪지대죠. 그걸 댐을 막아서 암스테르담이 암스테르강의 뚝이란 뜻이죠. 댐. 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운하를 만들고 집을 짓죠. 재료가 뭐였겠어요? 바로 흙이죠. 퇴적대에서 온 흙. 그 흙 갖고 구워서 만든 게 바로 붉은 벽돌이죠. 그래서 암스테르담 가면 그렇게 지금도 붉은 벽돌이 많습니다. 근데 파리는 왜 이렇게 회색 건물이 많을까? 파리 이 지역 땅 아래에 바로 석회암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연유가 있는데요. 여하튼 오스망에 의해서 파리의 대로가 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가 5층으로 구획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어느 도시도 파리만큼 현대화된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파리는 모더니티의 수도다. 근대의 대표적 근대성을 가장 표출하는 이런 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오스망입니다. 파리시장 오스망. 자, 이 오스망에 의해서 파리는 레벨업입니다. 레벨업됩니다. 자, 완전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되죠. 전제주의자입니다. 바로 지도에 선 그으면 그게 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2만 채, 3만 채가 헐리고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블루바도 바로
오페라대로, 그 다음에 오스만대로, 이런 파리의 그 대로들이 이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오스망의 뒤에 보게 되면 헐리는 장면들이 있죠. 자, 여기 이 사진.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조카 3세가 그 제2제정기의 황제가 됩니다. 이 황제가 서류를 건네주고 있죠. 어떤 서류를 건네주고 있느냐? 파리 시장. 한테. 바로 이 파리를 재개하라는 그 허가증이 달린 이 서류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이제 오스망에 의해서 선 하나 긋게 되면 그게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빨간 선들이 새롭게 나는 도로들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개선문에서 12개의 도로가 납니다. 12개의 도로가 나고, 정 가운데 가장 도로가, 큰 도로가 샹젤리제 대로죠. 저 개선문에서, 개선문이 이제 입장료를 내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거기서 파리를 내려다보면 이 오스망에 의해서 계획된 파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방사형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스망에 의해서 계획된 배경에는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양쪽에 탱크를 두고 거기서 감시하면 저 멀리까지 볼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샹젤리제 대로를 쫙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끝에서 뭐가 만나느냐?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하고 만납니다. 이따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지금 오스망의 근거입니다. 선을 쭉 꺼서 기존에 있는 그 주택들이 전부 다이 사이에 있는 주택들은 다 없어집니다. 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다 헐리는 부분인데요. 저 헐려서 만나는 접점 부분에 약그 부등변, 저한 오각형 정도의 이상한 그 로타리가 생깁니다. 요 로타리에 뭐가 돼서 들어서느냐? 저기에 파리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파리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도로가 바로 오페라 대로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오르세 투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오전에 그저 오르세 미술관을 보고 오후에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옆에 있는 파사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오페라 하우스죠. 자, 오페라 하우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오페라 하우스 위에 조각물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그 내용이 후반부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오늘 파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마 읽으시면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후반부에 저 상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이 조각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이 건물이 완공돼 있을 때 별명이 있습니다. 파리의 터키탕, 생일 케이크. 자, 이 건물을 보면 우리가 생일 케이크 있으면 거기에 그 장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붕에 저런 황금색의 이그 조각들이 이렇게 얹어져 있고, 건물 전면에 수많은 조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그 음악가들의, 작곡가들의 동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할것 없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작곡가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건물의 그 디자인의 형식을 바로크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유럽의 그 문화, 역사, 미술사를 보면 흐름이 중세, 고딕 다음에 르네상스가 오고요. 르네상스는 1400년대에서 보통 1600년대라고 하고, 르네상스가 끝나면 바로크로 넘어가죠. 바로크는 1600년대에서부터 계략적으로 1720년, 30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완공된 게 1875년입니다. 바로크 시대가 아닌데, 이 건물은 아주 복잡한 장식을 지닌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바로크 양식이라고 지어졌느냐 하면,
이 나폴레옹 3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새로 지어지는 오페라 하우스는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라.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어서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가 되듯이 이 새로 지어지는 오페라는 화려한 장식을 지닌 그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라 해서 이제 이 건물이 완공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건물의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빨레 가르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니에 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의 공식 명칭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인데 오늘날 명칭은 가르니에 오페라 혹은 가르니아 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팰리스는 궁이니까요.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봅니다. 이제 파리를 이렇게 안내하는 그 책에 보면 이 건물을 가르니에 오페라, 가르니에 궁이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가르니에 오페라 하우스. 원래 이제 파리 오페라 하우스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1990년대가 되면 파리에 그 오페라 하우스가 또 다른 게 세워집니다. 바스티유 오페라가 세워져서 바스티유 오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가르니에 오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그 명칭 빨레 가르니에, 가르니에 궁은 바로 이 건물을 설계한 아키텍트, 건축가 샤를르 가르니에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187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립니다. 이 건물은. 자, 이 건물이 14년 정도 걸린 이유가 있어요. 1870년도에 파리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보불전쟁이죠. 프랑스와 독일, 프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완공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리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980년까지는 파리 오페라 하우스라고 불렸다는 얘기죠. 1989년. 그런데 89년 이후에 이제 가르니에라고 붙였다. 바로 89년에 그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가 세워졌고 이 건물은 파리 하우스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과 루브르와 함께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축물이 이제 어떤 건축물이냐? 자, 이게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 건축물을 설계한 배경이 있어요. 파리의 황제 나폴레옹은 당시에 유행하던 오페라 관람을 즐겨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사건이 생겨요. 바로 이제 이 건물이 기존에 있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자, 이 오페라 하우스의 구경을 가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의 위치가 파리 외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들을 이끌고 또 이제 파리의 그 프랑스의 황제니까 바로 근위병들이 있죠. 자, 오페라 구경을 가는데 폭탄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사상사가 생겨요. 황제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런 폭탄 투하가 돼서 이 황제 일행이 암살당하기 직전.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는 오페라 하우스를 파리 중심가에서 먼 곳이 아닌 가까운 데 줘야 된다. 그런데 마침 오스만이 파리를 기획하는데 가장 대로가 만나는 결절점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바로 저 그 가운데에 건물을 짓고 이 도로를 오페라 대로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자,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1875년이까지 또 마차 시대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옆에 5층짜리 건물들이 새로 들어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자 빨레 가르니에라고 되어 있고 가르니에는 이 건물을 설계한 샤를르 가르니에에서 나왔다. 그리고 지붕에 보게 되면 저런 장식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나이가 서른이 채 안 되는 젊은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가가 나이도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은 건축가가 어떻게 이 건물을 설계했을까?
이 가르니에는 서른도 채 안 됐는데 나이 많은 건축가들을 거느리고 무려 조각가를 화가들을 200명 정도 거느리고 이 건물을 그 전체 진행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바로 내부입니다. 저 내부에는 바로 그 천장에 그 샤갈의 그림이 있죠. 샤갈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한때 저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아마 팬텀 오브 오페라의 그 영화, 보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저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평면입니다. 야, 이 평면이 보면 아주 다이나믹하죠. 저, 나중에 이제 바로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단이 이렇게 진입로의 어떤 이런 디자인이 구불구불하면 이건 무조건 바로크입니다. 우리가 바로크라는 말은 이그러진 진주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방에서 이 그 채굴된 바다에서 잡아올린 그 진주가 포르투갈 진주가 동그랗지 않습니다. 보통 진주는 동그랗죠. 그런데 포르투갈 지방에서 생산되는 진주는 울퉁불퉁합니다. 이그러진 진주. 계단은 보통 우리가 일직선이죠. 그런데 이 계단은 다이나믹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죠. 이것은 어떤 계단이냐? 바로 황제와 귀족이 마차를 타고 오죠. 마차를 타고 딱 와서 여기서 내려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은 어디로 가요? 바로 이곳에서 지나요. 이곳이 바로 메인 엔터런스고요. 입구고 이곳이 바로 귀족, 황제가 마차를 타고 딱 진입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뽈속 태어난 곳에 여기에 이제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상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에요.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죠. 좁아져서 올라가서 옆으로 퍼져나가죠. 이것도 바로크 형식의 계단입니다. 바로크. 이걸 그랜드 스테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장 눈여겨볼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게 무대입니다. 무대고 이 배경은 굉장히 크죠. 여기에 바로 무대 막 스크린들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보통 우리 공연을 하면 여러 개의 막들이 있죠. 이런 부분이고 뒤에는 연습실이죠. 자,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가사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크 양식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봅니다. 여기에 아까 뽈속 튀어나온 부분에 그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가시면 여기에 화려한 금으로 도금된 그 조각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흉상이 올라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파리 나폴레옹 황제가 아니라 건축가 샤를르 가르니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가가 별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지 못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을 오픈할 때도 축사를 할 때 시장이나 군수나 건축가에 대한 호명이 없습니다. 초청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파리는 프랑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축가로 호명을 하고 건축가를 존중합니다. 건축은 그 시대의 역사. 자, 이 가르니에가 황제도 아닌 가르니에가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 그 귀족들이 올라가는 그 위에 저렇게 들어선 이유가 뭘까? 프랑스는 건축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고 그게 바로 국가의 부의 하나의 자긍심의 원천이라는 얘기죠. 자, 자 가르니에입니다. 자, 가르니에는 어떻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수많은 조각가와 화가와 건축가를 거느리고 이 건물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샤를르 가르니에가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빨간 글씨에 이상한 단어가 등장해요. 프리스트 로마. 저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로마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랜드 프라이즈라고 보통 얘기하죠. 로마 대상. 갑자기 로마가 왜 등장하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렌치 스칼라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제도라는 얘기죠.
어떤 학생, 아트 스튜던트,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언제부터 생겨났냐면 1663년도에 또 생겨납니다. 1663년도에 프랑스의 그 황제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바로 루이 14세죠. 자, 루이 14세는 어렸을 때 섭정을 당하죠. 엄마가 통치를 합니다, 재상들과. 그래서 어렸을 때 5살부터 어떻게 돼요? 춤을 춥니다. 발레를 춥니다. 그 발레 역사를 보면 루이 14세의 얘기가 꼭 등장합니다. 루이 14세는 궁정에서 그때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유명한 오페라 작가 바티스트 밀리라는 그 저 이탈리아 작곡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오페라 공연을 하죠. 그때 이 루이 14세는 발레를 춥니다. 원래 이탈리아 발레에는 이탈리아 오페라에는 발레가 없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와서 바티스트 릴리와 이 루이 14세가 죽이 맞아갖고 오페라 사이에 바로 발레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오페라의 특징이죠. 페터버그 오페라에 보면 바로 중간중간에 막 발레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루이 14세가 왜 저 로마 대상을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모든 예술의 가장 우수한 그런 그 장소는 로마에 있었죠. 우리가 그랜드 투어에서도 유럽에서 유명한 자식들이 전부 다 그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에 가서 학문을 익히고 예술을 익히고 돌아온다고 얘기했듯이 바로 이 그 루이 14세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능한 학생 한 명을 뽑아서 저 로마에 가서 5년 동안 그 이탈리아 예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미술 분야에서, 건축 분야에서, 건축은 조금 늦게 태어나서 1740년도부터 나오고 미술 분야, 건축 분야, 조각 분야, 나중에는 음악 분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면 바로 저 유학원 학생들이 기숙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63년도 생겨난 이 로마 대상을 받기 위해서 각 분야의 학생들은 엄청나게 응모를 합니다. 오늘날 유명한 그 음악가들도 4번, 5번 떨어집니다. 이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신고전주의화가 다비들도 4번인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샤를르 가르니에가 건축 부분에 로마 대상을 받는 겁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5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탈리아는 바로크 건축의 모든 것들이 다 도시에 갖춰져 있어요. 그걸 수없이 많이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3세가 현상설계 안을 냈는데 양식은 바로크 양식이라고 한다고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건축가들은 바로크 양식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데 자, 그 자기가 보고 겪었던 그런 그 로마 바로크를 도입을 해서 이 샤를르 가르니에가 1등으로 당선이 되죠. 자,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서 이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나중에 바로크 양식을 구별하는 방법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건물이 완공이 1861년도에 시작되어 1875년도에 완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노랗게 마킹된 부분이 요게 그랜드 스테어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온 2층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리셉션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공간을 보면 마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처럼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프랑스의 많은 국고를 투입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죠. 요 공간. 바로 이제 화려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랜드 스테어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올라오죠. 올라와서 그 공간으로 이렇게 정말 이 오페라 하우스에 오게 되면 오페라를 보지 않더라도 이 공간 자체가 마치 춤추면서 무의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 그랜드 스테어에서 패텀 오페라의 코러스 합창이 여기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페라 유형 영화를 보면 이 그랜드 스테어에서
춤을 추며 쫙 내려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화가가 그린 이 그림. 자, 이런 그 모습들. 이 모습은 사실은 무대입니다. 그게 파리 그 오페라 하우스의 실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무대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그 오페라 가르니에는 공연이 없다 하더라도 한 6유로 정도 되면 내부를 투어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그냥 자유롭게 건물 내부를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공연이 있을 때 가장 싼 가격은 한 20유로 정도밖에 안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공연되는 게 불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관람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되면 졸게 되는데요. 여하튼 하여튼 그 분위기를 만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레가 이렇게 공연되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럼 오페라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우리는 오페라는 바로크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그런 음악 장식입니다. 바로크는 1600년대죠. 1600년대 밀라노, 베니스, 나폴리의 수많은 오페라 극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오페라의 시작은 1573년경, 개략적으로 1587년 요 사이에 피렌체에서 생겨납니다. 그 시기에 그리스에 있었던 그 비극이라든지 그리스에 가면 극예술이 굉장히 발달되죠. 그걸 재현하고자 싶어하는 그러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 그 오페라의 초기 이러한 시를 갖다 놓고 노래를 하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났는데 그걸 까메라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까메라타라는 말은 방을 의미하는 까메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 헤이리에 가면 황인용 선생이 운영하는 까메라타가 있죠. 그죠? 자, 오페라가 요게 이제 시에다가 음유를 갖다가 더해서 노래로 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이탈리아로 저 피렌체니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페라가 탄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이 밥티스트 릴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는 워낙 오페라 작곡가들 또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실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로 건너가갖고 프랑스 궁정으로 갑니다. 그때 이 루이 14세는 이 춤에 대해서 발레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을 때예요. 이 오페라 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음악을 작곡을 해야 되죠. 저 이탈리아에서 온 이 밥티스트 릴리가 그 루이 14세의 그 요구들을 다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밥티스트 릴리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어내고 루이 14세는 춤을 추면서 프랑스의 오페라가 자리를 잡게 되죠. 루이 14세 5살 때 얼굴입니다. 자, 루이 14세 시대 때 바로 어머니가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재상들이 어머니하고 결탁을 해서 이 루이 14세가 10살 넘었을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죠. 그때 바로 루이 14세는 어머니한테 가서 항의합니다. 어머니는 물러나세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너는 춤이나 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 바로 이렇게 루이 14세가 저렇게 지금 발에 휴지를 신었죠. 그죠? 저기 뭐가 있어? 태양이 있죠. 태양은 뭐예요? 왕을 뜻하죠. 자, 저런 춤을 춥니다.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만 어렸을 때 그래서 루이 14세가 췄던 그 발레의 형식들이 나중에 발레의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 내용이 바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왕의 찬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흐릅니다. 누가 작곡을 했냐면 밥티스트 릴리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리고 이
망의 취미라는 그 영화에 보면 루이 14세가 이 춤을 추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저 귀족들, 재상들의 권력이 강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귀족들, 재상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파리 근교에 궁을 짓고 모든 재상들, 귀족들을 전부 다 베르사유 근처에 그 거주하게 만들고 아침 8시에 조회를 하고 해서 강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갖게 되죠. 자, 바로 이 영화 제가 여기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부분이 뒤에는 저 부분은 이제 준비실이죠. 자, 저 준비실입니다. 자, 준비실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무대에 이런 그 막이 있어요. 막에 이제 발레리나들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여기에 보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발레리나들 중에 몇 명들은 이렇게 눈여겨 찝게 되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이 시기의 사회적인 부조리인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 발레리나와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 내용을 드가가 표현합니다. 자, 이 모습에서 자, 여기 보면 배를 들먹이면서 딱 누워 있죠. 자, 쓰러지고 있죠, 그죠? 자,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죠. 이 발레는 막과 막 사이에 흥겨움을 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오페라, 이탈리아 오페라는 발레가 없었습니다만 루이 14세 이후에 춤들이 등장하면서 프랑스의 오페라는 막과 막 사이에 발레가 들어가고 자, 이제 1850년대가 접어들게 되면 이탈리아 공연보다도 파리에서의 오페라 공연이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베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초연을 이탈리아에서 하지 않고 파리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드가인데, 드가는 1860년대 오페라가 막 이렇게 그 파리 오페라가 활성화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는 승마가 굉장히 그 야행, 그 흥행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행성 이런 경주가 많았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발레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왜 발레 쪽으로 옮겨가게 되느냐면 이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이 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 미술의 판매 형식을 보면 과거에는 주문 형식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문 형식이라는 것을 패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패트론, 후원자죠. 그 후원자는 누구냐? 왕, 귀족, 그 다음에 종교 세력입니다. 수도원에 혹은 성당의 사제가 수도원 성당에 들어갈 벽화를 그려달라. 혹은 왕이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 다 주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패트론이 사라졌습니다. 왕도 사라졌죠. 대혁명에 의해서 귀족들이 사라졌죠. 사제 계급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화가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니까 누가 필요하냐? 바로 미술 중개상들이 중간에 이제 물건을, 그림을 팔죠. 류앙 리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화상들이 등장합니다. 화상들이 드가한테 요구하는 게 전부 다 발레 그림입니다. 이제 수없이 이 그림을 팔죠. 자, 그래서 이 드가는 이렇게 그 시기에 이제 사진기가 있었어요. 이제 1839년도에 사진기가 나와서 1870년, 80년 되면 보급돼서 이렇게 찍은 걸 갖고 이제 그림을 표현하게 되죠. 이 바로 이곳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의 모습인데 과거의 화가들은 전체를 그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이 발레리나는 커팅돼 있어요. 몸이 반쪽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기가 가져다 주는 그러한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화가들한테 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드가는 파스텔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발레리나를 그리면서 새롭게 이제 그 예술가로서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이제 패턴 오브 오페라의 장면이죠. 자, 이 패턴 오브 오페라의 이 공간은 파리 오페라스가 아니라 무대 디자인입니다. 여기 이제 쭉 이렇게 그 나오는 이 장면. 자, 바로 패턴 오브 디 오페라. 아주 유명한 그 1986년도에 위드로 에버가 처음 공연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공연되는 이 오페라의 유령은 가장 흥행에 성공을 하는데요. 런던에 가면 허 매제스티 극장이 있습니다. 허 매제스티 극장에서 아직도 공연을 하고 있고 초연이 예, 진행됐던 장소죠. 근데 이 패터버 오페라를 보면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그 배를 타고 가죠. 지혜사에는 유령이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를 사랑하는 장면이죠. 자, 그 유령은 반쪽이 아주 흉측한. 그런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 왜 배가 가야지? 실제로 이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때 생강이 있어서 그런지 물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을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을 했는데 물을 이용을 해서 수력을 이용해서 무대막을 올리는 그런 장치로 해서 실제로 물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자,